그런 뜻이에요. 가만큼? 일주일에 한 번씩 비 왔으면 좋겠다. 비 오니까 밖에 안 나가고 이런 거 집에서 해먹고 그러니까 엄청 좋네요. 일주일에 한 번 그건 비 와야 돼. 비 안 오는 날에도 안 나가면 되잖아요. 아니 일할 게 많잖아. 비 안 오면. 하사삭. 근데 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햄 맛으로 먹는 거죠? 햄이 별로 안 좋아. 우리는 자유야. 자기 맘대로 하는 거지. 법이 어딨어. 잘 먹지. 와, 딱 먹는데? 아주. 내가 이렇게 놀게. 놀게. 어, 맛있어. 딱 얘도 좋아. 난 이렇게 꼬들꼬들한 게 좋더라고. 여기서 어차피 익을 거잖아. 너무 꼬들이야. 지금 1분만 딱 더하면 완벽. 아닌데. 그냥 하면 되겠네. 노! 아, 시금치! 내려놔요. 넣어주세요. 프라이팬 우리도 좋은 거 하나 사고 싶어요. 사요. 너무 프라이팬 돈 안 아껴요. 명란, 굴, 시금치, 다진. 명란. 맛있어요. 오, 알 익는 거 봐. 맛있겠다. 그러니까. 잠깐만. 아구. 자. 비주얼 맛이야? 겁나 맛있어요. 한번 먹어봅시다. 비주얼은 너무 별론데? 비주얼 이쁘고만 이 정도면 됐지 뭘. 안 이뻐.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여태까지 먹어본 파스타 중에 최고 맛있어. 진짜로? 응. 솔직한 평이야? 진짜야. 근데 이런 게 없었어. 아이 뭐 그런 게 뭐 그런 게 있어야 돼. 그거 너무 과인 거지. 솔직하게 말해봐. 재용이가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야. 아직 맛있다고 안 했어. 인정. 맛있어? 굿. 맛있어. 맛있어. 간이 딱 좋고. 5점 만점에 몇 점? 무조건 5점. 3.5. 아. 뭐 3.5는 또 뭐야? 1.5는 어디 갔죠? 야 이거 음식점에 가서 이 정도 마시면은 진짜 완전 호텔 요리야. 면 삶은 게 진짜 예술이야. 내가 말했죠. 농도가. 딱 1분 더 삶아야 된다. 먹기 딱 좋은 그 질감. 질감? 너무, 식감. 재질. 재질이 좋아, 재질. 아주 좋아, 재질이. 어, 맛있다. 맛있어? 맛있지만 완전 맛있어. 오일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소신 바람을 해봅니다. 오일 조금만 넣어도 완전 비평가네.